느끼는 건데 노래도 그렇고 이거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메인 하면은 진짜 퀄이 좋아 쓸데없이 게임 퀄은 구린데 기묘해. 어찌됐건 이어서 가죠. 오랜만에 접속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얘로 만들었죠?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제가 저번에 캐스트에서 치킨을 먹다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뭔 뜻이었냐면 나는 이걸 먹이는 게 이게 이거랑 이걸 착각했어요. 그래서 난 계속 치킨을 먹이는데 왜 캐스트가 완료가 안 되나 했었는데 어제 녹화 돌려보고 아 이거 왜 안 되는 거 버그야 싶어서 봤더니 내가 멍청했던 거더라고요. 앞으로 치킨 잘 먹이겠습니다. 자 돌아가죠. 오늘 목표는 그래서 뭐냐? 문장 하나 먹었죠 저번에. 둘 중 하나에 돈을 25,000 코인을 모아서 새로운 맵에가 새로운 문장을 보는 거랑 그 중간에 있던 얘를 다시 상대를 하는 거 430짜리를 400이었나 뭐 300이었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랩업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돼요. 랩업을 해서 더 강해져야만 상대가 됩니다. 지금 상태로 답이 없거든요. 뭐 체력을 뭐 40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다는 견적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랩에 올리는 거랑 1로 리셋해서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트 깨는 게 중요하고 어느 걸로 가더라?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어? 아 그치 1로 돌린다고 해서 더 랩업이 빨리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일단 좀 해보고 업적 다 하고 그리고 했는데 능력치 다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조금 올려본 다음에 이제 사실 워그림은 그 시점에서 끊고 싶긴 했는데 이게 또 게임이 한집게 됐는데 이 게임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찝찝하게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 보고 없으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오늘 완전히 무덤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게임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아, 더럽게 튼튼해. 점점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430짜리가 어느 지점에서 딜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잡긴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채팅창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화면을 안 줄였군요? 어찌 이상하더라. 채팅창이 안 보이더라고. 아까 맞췄던 것 같은데 다시 켜서 그런가? 일단은 이동을 하죠. 여기서 뭐 지나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비벼보다가 정 안되면은 알로 되돌려서 일단 캐스트 다 깨자. 치킨 10개랑 날아다니는 거 두 마리 잡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다. 두 마리 잡으면 되죠. 자 잡고 뭐 잡고요 빨리 잡읍시다. 자 경험치 너무 안 주는 것 같은데 얘 레벨 높아져서 그런가? 내가? 1000밖에 안 줘. 2000 주지 않았어? 랩업. 자 이제 중요한데 딜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 300짜리한테 맞추려면 레벨 차이 때문에 경험치가 덜 들어오는 것 같고 2000은 들어왔었는데 일단 광고 보고요. 광고는 필수입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랩업이 아니라 광고를 보기 위해 하는 게임 같네요. 새로운 게 나왔나 보네. 이렇게 새로운 게임도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제가 하는 게임은 거의 뭐 1인 개발 게임이나 외국에서 엽기적인 게임들 때문에 이렇게 광고까지 내는 게임은 안 보거든요. 근데 광고 내는 게임이랑 1인 개발 게임이랑 퀄이 비슷하다. 요즘 모바일 게임은 거기서 거긴데? 얘는 투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비슷한 게임은 다 똑같은데? 레벨도 벌써 180이 됐어요.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죠? 300 넘겨.
일단은 이동을 하겠습니다. 170이고 얘네도 얘네가 뭐 레벨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경험치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경험치 똑같이 들어오니까 레벨만 맞으면 되거든요. 댕댕이 많이 화났죠 지금. 자, 오늘 열심히 해서 아예 볼거다 보고 볼수 있으면은 다 봐서 오늘 아예 완결 내버리고 싶거든요. 명절이니까 완결 내고 새로 들어갈 게 많아요. 스카이림 원래 저작권 안 걸렸는데 그냥 다시 찍으려고 안 올리고 세이브 파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 되고 약간 할 거리가 있으면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타고 올라가야 돼요. 어머 저기 여기 있냐? 봐줍니다. 레벨이 깡패기 때문에 초기화를 했는데 레벨 차이 때문에 딜도 안 들어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계속 레벨업을 할수 있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기본적인 이게 퍼센테이지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올라가는지 고정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고정으로 올라가겠죠? 기존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레벨 높은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점점 더 올려서 대항을 해야지 더잘 먹힐 수도 있고 레벨 한번 낮추면 돈이 안 모여서 25,000으로 들어가는 공간을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저것 좀 해놔야 돼요. 얘로 좋아 계속 올려서 스피드 찍어 그냥 좋아 일단 올라가자. 이제 300이 넘었기 때문에 아 400이야 저거? 너무 심했잖아. 400은 아니잖아.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레벨 어떻게 하라고? 151이면 이제 경험치 두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갑체리몬이라도 이거 써서 잡을 걸. 너무 약해. 또 찍어도 이제 차이도 안 나고 거의 나긴 하겠지. 조금 나긴 하는데 에 거기 가능하면 저 네이크로보나 날개 모양 있는 여기 써 있는 애들 걔들 빨리 잡기 때문에 걔들 찾아줘야 돼요. 어차피 400대 스킬을 찍더라도 그 효율 좋진 않을 겁니다. 자151 경험치 되죠. 절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벌써. 아직 갈 길이 먼데. 빨리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냥 200 정도 찍으면은 한번 붙어도 비벼질 것 같거든요? 이게 레벨이 좀 차이가 심해도 넣다 뺐다 하면은 계속 회복하면서 밤에 걸치는 거죠. 밤에 걸쳐 간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체력이 회복이 되니까 타이트하게 싸운 다음에 도중에 나와서 한숨 때리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똥이랑 먹이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옥의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25,000을 모아서 다음 맵에 가는 것도 목적에 들어가요. 환생시키면 25,000 모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예 돈을 모아서 다음 맵까지 간 다음에 그 정도 파밍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잡는 게더 시간이 절약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래 걸린다는 거. 150일이야. 빨리 밥 먹이고. 캐스 왔다. 또 치킨이냐? 그만 먹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제 뭐 날개 두 마리야 또? 날개는 위에 있으니까 유니콘은 위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죠? 빨리 빨리 아 이거 왜 자꾸 누르는 거야? 이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망치기 때문에 망치가 통하는 애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빨리 올리자, 빨리 올리자. 날개 두 마리. 날개 하나. 680이나 올라가. 데미지 박히는 꼴이 진짜 예사롭지 않구나. 경험치 저거는, 어, 얘 블랙 오그레이몬이 나오네? 레벨 때문인가? 날짜 때문인가? 일단은 1업을 하고 가야지 제가 편하거든요. 어차피 저 경험치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거의 뭐 90%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을 하면은 올려둬야지 제가 편하기 때문에 올려두고요. 레벨 좀 맞는 애를 잡아야지 경험치를 많이 줄 텐데 이미 늦었어. 퀘스트 깨고. 훌륭해. 1업이 더 돼, 여기서? 좋아. 그냥 평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도 광고 보는 것만 못하다. 광고가 너무 사기다. 이제 슬슬 잡아야죠. 고기, 닭고기도 먹여야 되고 할게 많네요. 의외로.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280전이 잡아줘야지 뒤에 애들 비벼지거든요. 얘로 연습합니다. 너무 올릴 게 없어, 스킬이. 400을 저거 찍어서 잡던가 해야지. 딜 박히는 건 예사롭지 않다. 이거 블랙호그레이몬 한번 때려봐야겠는데. 어머, 야. 빨리 안 들어와. 좋아요. 오, 세죠? 상당히 세죠? 능력을 안 써도 이렇게 세? 네이클로버나 저 날개 문양이 나와줘야 돼. 편하게 가려면은. 이거 잡겠는데? 딜만 들어가면 일단은 걔도 문장 가진 애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5천. 5천이시다. 5천은 또 어디서 기어 나온 수치일까? 아, 경험치 대이기 때문에 일단 깹니다. 경험치 대이는 소중하니까 깨. 야, 진짜 많이 준다 이거.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니 시간이 없다. 이 정도 했으면 된것 같다. 얘네 잡자. 160 정도면은 풀로 뜨겠지. 잠시만요. 약좀 먹고요. 아이고, 이게 안 나오냐? 아휴, 됐다. 아, 닭이냐 또? 아, 그만 먹여. 치킨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뭐또두 마리야? 또얘두 마리야? 야, 징어다 진짜. 이거는 이제 경찰이 어려우니까 정선에서 잡고, 레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수 딜 들어갈 거란 말이죠. 1업밖에 못한 게좀 아쉽네. 5가 올라가? 포인트가? 레벨 올라서 더 많이 올라가나? 똥도 내보내고 밥도 메웠겠다. 한번더 먹이고 붙어보죠. 얘가 걔보다 더센거 같은데. 뭐 어때? 300, 301.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빠르긴 해? 빠르긴 빨라, 기통차. 야, 불어가 세긴 하다. 아씨, 이게 뭐야? 이게 뭣이여? 야, 딜 박히는 것 봐라?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 잡을 때 쓰림이 있으면은 저는 우리 개를 잡아야 됩니다. 뮤디스를 잡아야 되고 돈 얼마 있어? 25,000이 있어야 돼요. 91. 나 얼마 있다고 지금? 13,000, 14,000. 아 한참 남았어. 아, 나 밥도 먹여야 되는데 이거? 닭 때문에 레벨업 하는 거면 닭 먹여야 돼요. 레벨업과 이 수익 들어가는 거 비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레벨이 높아지면 그만큼 빨리 들어올 테니까 투자를 하자. 30개? 아, 50개 사. 불안해. 어차피 들어오는 돈도 많아. 막각 잡고 사냥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두 군데인데 파일드라마 있는 데는 너무 과하고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도 있지 않았나? 아, 여기가 베놈이었나? 그 TV 보는 데서 가는 데가 어디였지? 거기는 또 지식 문장이었지. 완전체가 잡몹으로 나온 데가 없었나요? 있지 않았나? 어디였지? 다시 가보자, 일로. 일단 저 윗동네는 문장 하나였고, 일로 가봐. 개꿀. 개꿀, 개꿀. 여기가 좀 포탈이 많으니까 얘를 좀 뒤진 다음에 이렇게 안 뜨냐 딜. 아 이거는 올려야겠다. 이건 올려야겠다. 나뭇잎이죠? 훌륭하죠? 빨리빨리빨리 올리고. 어떻게 딜을 계속 찍다 보면은 이제 금방 비벼질 것 같은데? 깔끔하다. 열릴 거다 열렸단 말이죠? 광고가 이제 짧아졌어. 두번 뜨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정책이 바뀌었나 보다. 광고 두번 나오게끔. 좀 비슷한 게임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골라서 하잖아요. 하다가 아뭐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거 있으면 다른 걸로 옮겨가도 비슷한 게임 또 있으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맨날 그래서 검색어 같은 거 보면은 게임 이름 치면 유명한 게임 뭐 치면은 비슷한 게임 뭐 디아블로 치면 디아블로 같은 게임 영어 검색어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다 비슷한 게임이 줄창이 있으니까 뷔페식이 됐죠 게임이 많이. 내가 뭐 골라서 하는 비슷한 게임 양산돼 있고 그런지 요즘도 엄격해진 것 같아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댓글도 막 가관이더라. 막 쌍욕하고 그러더라. 야, 치킨이냐? 제발, 제발 치킨이면 두개 값을 번다. 캐스트가 매일 있네. 매일 있군요. 아, 미트야, 이번에는 미친 게임이지. 장난하나, 야. 아니, 미트 10개면 그냥 매겨야지.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4개 먹어. 그리고, 어둠 조명이라고? 어둠이 누군데? 어둠 지금 없는데? 스카몬 잡아야 돼? 아, 여기 문장이었구나. 스카몬 아니지. 워메몬 잡아야지. 아래가 지식이고, 저 지금 뭐냐? 매일 퀘스트 젠 되는 거면 오늘 하루 안에 깨야 되네, 결국은. 여섯 개더 매긴 다음에, 노인문 잡자. 돈도 들어오니까, 퀘스트로 돈 들어오는 게 크거든요. 퀘스트 돈 들어오는 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야. 25,000. 은방이야. 희망 포커를 다운로드하세요. 로우바둑이 존재감 왜 이러냐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막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했던 게임들이 로우바둑이 앞에서 자꾸 쓰러져 나가니까 하나씩 존재감 장난이 아니야 이제는. 옛날엔 그냥 아 바둑 두는 게임이구나 저런 것도 있네 싶었는데 야 로우바둑이가 진짜 그거 아닙니까? 완전 공무원이야 로우바둑이. 그 회사원은
게임이 쓰러지진 않으니까 계속 같은 위치에서 너무 안정적이야. 자. 199. 199. 지나해서 그런지 올라가는 폭이 약간 는것 같기도 하다. 철 하나만 찍고, 데미지 무조건 찍습니다. 딜이 안 들어가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레벨보다 많은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식 아니었어? 그치.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어둠한테 가자. 이쪽은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 길이. 잠깐만. 일단 돌아가서 잡아야 돼, 어둠을. 퀘스트 깰라면은 돌아가긴 해야 되고. 그 블랙오그레이먼 있던 맵에 포탈이 세 개였죠? 두 개였나? 두 개고 둘다 집에 돌아가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냐? 일단은 가자. 혹시 여기 광고 떠 있냐? 시간 광고 필요 없죠? 이미 글렀어. 시간은 아니야.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아니야. 광고 계속 나온다, 근데? 전에는, 이거, 리뷰 바꾸기 전에는 광고도 짧았고, 나오도 안 나왔는데, 가차없다, 이제는? 경험치 안 주는 것 봐. 더러운 놈들.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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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험치 하나로 지금 밀고 간다. 스피드. 2스펙인데 잡겠지. 근데, 내려가서, 베놈이었나? 여기? 스킬 없는 게 너무 큰데. 데미지라도 찍어주면은 내가 5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찍어주면 하거든요. 광고 하나 보고 들어가면 딱인데. 몇 원지? 400. 솔직히 400 잡을만한데. 일단은 밤이니까 지금 싸워서 싸운 도중에 날이 가지 않을 테니까. 체력 달면은 그 다시 깨우고 돌아가면은 리셋되거든요. 오, 딜 박힌다? 평타가? 조금이지만. 이러면은 크리는 거의 풀로 들어가는 건데, 거의까진 아니구나. 1000 들어갈 테니까 풀로 들어가면 반 정도니까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였네. 스피드 월계수입 주고 스피드 오래 싸워야 되니까 스피드. 야, 체력 많은 것봐야 체력 많은 것봐 스피드 이제 크리티컬 확률을 주면 되는데, 크리티컬 확률 지금 가장 급하거든요. 잘하면 이번에 그냥 잡겠어. 스피드 필요 없어. 아씨. 스피드.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더 올라가는 게 중첩 되는 거야? 너무 아픈데? 뺏기는 대로다? 하나는 그럼 연사할 걸 그냥. 체력이 다쳤어요? 스피드 말고요. 내 음식이 없어서 그런가 봐. 재료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진짜 안 뜨더라고, 요즘. 근데 잡은 거 같은데? 근데 얘는 왜 무덤 던지는데 나는 왜 박쥐 던져? 나도 무덤 던져야 되는 거 아님? 너무하네. 파워 있었는데, 어리석었어. 근데 파료 뭐 크게 필요 없고, 5발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면은. 만철처이죠? 지금 메타그레이먼 정도죠? 이겼는데. 얘한테 죽어서 니즈 드는 게 제일 극혐이에요. 있네. 럭은 뭐야? 럭은 뭐야? 크리티컬 안뜰 확률인가? 크리티컬 자체가 없잖아, 이 게임에. 내가 맞는 데는. 크리티컬 확률 안 올라갔죠? 뭐지? 언데드 왕. 이거 뭐 언데드 왕 아니었습니까? 언데드 왕이. 그게 안 뜨는 것 봐. 그래. 터지란 말이야, 이렇게 팡팡.
그치, 팡팡. 자고 일어나면은 좀더 안정적인데 일단 더 싸웁니다. 당장은 뭐 죽을 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저 스피드 뽕 뽑는다. 잘 뽑았다. 아, 이거 위험한데? 내가 먼저 이겨. 그래. 이겼다. 아, 경험치. 달달한 것 봐라. 야, 벌써 뭐, 제가 중천인데 다 자요? 캐스는 비슷하게 나왔겠죠? 볼까? 뭐야? 어우, 야! 바로. 주먹 모양. 일단은 사랑 내놔. 돌아가면은 다시 잡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언젠가는 풀려요.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잡아요. 자, 볼까? 이거 모으면 이제 빈 문장만 모으면 완료야. 내놔. 빨리.